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활지도 분야에 대한 학교 폭력 그거를 이제 신규청에 파견도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 폭력 이거 뭐 한다는 사람이 왜 기초학력이냐? 거기 알고 보면 미묘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생활지도 분야하면서 그들이 상중 하반 영어라는 수준교섭을 지금도 서울의 영어에 하거든요. 요즘도. 근데 상중 하반 중에 어느 반에 가장 많을까요? 상중 하반에. 하반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사안을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반 수업을 자청을 했고, 그래서 수준교섭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반을 맞다가 보니 아 정말 고생도 많이 했죠. 장점이라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년마다 애들이 숫자가 점점 적어 전학가든지 잘리든지 그래요. 뭐 그거 이외에는 정말 장점을 못 찾다가 이제 아주 늦게 점점 이제 시야가 넓어지면서 아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구나 하는 거. 자, 저희 교장님 지금 학교에 이번 중간고사 결과 나왔잖아요. 우리 학교에는 지적발달 장애보다 공부와 성적 낮은 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학교 수는 우리 학교는 지적발달 장애보다 성적이 낮은 애가 하나도 없어. 내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명목 고등학교에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몇십 명이냐? 특수반 애들.